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성급 정치 맛집 메인 셰프 소개합니다. 깨어있는 정치 지성 15,000보 영원한 현역, 이건 따져봐야 돼요.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원 스승 왔습니다. 네, 박지원 스승님 오늘 네. 15,000보 걸으셨어요? 요즘 걸었어요. 걸었습니까? 못 걷네. 어제는 12,000보 걸었는데. 아이고 또. 지금은 다리 때문에 네. 만보. 만보에서 그냥 유지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요즘 또 젊어지셨어요? 좀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생기가 돕니다. 아, 그렇습니까? 살맛이 납니다. 왜요? 우루과이하고 비겼으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요. 생기가 안 나는 뉴스부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또 소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막 구속영장도 얘기 나온다는데 이 원장님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통 조폭을 수사를 하더라도 쫄자 중간 보스 네. 두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서훈실장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두목인데 네. 저 먼저 부른 거 보면은 저를 또 두목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아. 그래서 아, 예수님 네.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련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해서 두목으로 부르는가 해가지고 지금 불안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으로 그렇지만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또 이런 논리로 또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현재까지 사람이죠. 지금 현재까지 저에게는 연락이 없고 네. 연락이 없습니까? 없죠. 네. 서훈실장만 하더라도 네. 제가 잘 알지만은 어떤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네. 지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의 수사가 네. 처음 국정원의 검찰에 대한 고발이 예. 틀려먹었다. 알겠어요. 아니 그럼 뭘 찾는다고 지금도 말이죠. 네. 검사 뭐 너덕분이 가서 대통령 기록물 거기를 지금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까? 3, 4개월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못 찾는다? 못 찾아요.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시받은 게 없어요. 지시받은 것도 없고 없어서 못 찾는다? 그렇죠. 네. 네. 하나도 안 불안하다? 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불안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두목이 되는가 하고. 아, 그게 걱정이다. 네. 그 급이 아닌데 자꾸 박지원을 키워준다. 아,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박지원을 키워준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본인이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지. 네, 본인이 얘기하고 다니시거든요. 네.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저기에서 박지원을. 저도 그래서 네. 최근에 그 박지원의 식탁 네? 이런 유튜브를 네. 탔습니다. 네,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요. 그 한번 좀 들어와서 구독도 없어요. 누르고. 저도 관심 없어요. 아, 그런데 제가 지방 강연에 갔더니 네. 박지원 원장하고 같이 오라고 손잡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아, 제가요. 네. 보통 인기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겠어. 여의도 공원을 걸어도. 알았다고요. 어디를 걸어도. 네. 아무튼 3분의 2 이상이 잘한다. 네. 사진 찍자. 악수하자. 네. 예전에 없던 인기가. 제가 대종상 주연상 받은 사람. 아이고, 그만 이제. 아카데미상 받은 사람. 옐로카드 여기, 옐로카드. 네. 박지원 원장 옐로카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야당 대표랑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계속 얘기했는데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니까 더 안 만나는 것도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그렇게 만찬을 하시면은 네. 그건 짬짬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진정한 협치를 해라. 네.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민주당 예. 야당하고 하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도를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내사 범죄 혐의자 네.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합격해서 검사하신 분 아니에요. 네. 총장하신 분 아니에요. 네. 또 최근에도 MBC 사태 때 헌법 수호 이런 운운을 했는데 헌법에 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무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말고 진짜 협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야당 사람들과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시면서 협치를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쯤 만날 것 같다고요? 아, 이거는 정치구단 틀릴 것 같은데요. 지금껏 아니, 6개월 동안. 틀리더라도 네.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해라. 네. 해라. 이렇게 저는요. 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닐 때 네.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거기에서 그 2018년인가 9.19 예. 예, 그 저 평양 네. 회담할 때 그 야당과도 좀 대화를 하십시오. 아, 야당한테 설명해라. 예, 홍준표 대표한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건의를 했더니요. 네. 금방 나와서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일 거예요. 네. 같이 걸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차 타고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만나기로 합의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제 말씀을 들으면 다 잘 돼요. 알겠습니다. 야당과 만나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협치를 위해서 얘기해라. 그렇죠. 그런데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 만날 생각이 없는 게 지금 현재 검찰 뭐 조사 대상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거죠.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무죄 추정은 원칙인데.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를 해서 네. 1,610만 표. 네. 0.73%로 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 의석을 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여소야대의 제일 야당 대표 아닙니까? 예. 파트너로 만나야죠. 네.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어요? 예. 저하고 정치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박지원 원장하고도 해야죠. 저는 그 반열에 못 들어가요. 아이고 또 아까는 아니, 그렇죠. 두목이라고 하더니 아니. 네. 저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네.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죠. 네. 저도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야 대표로. 영수급이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의전 관계를 좀 잘 아세요. 네, 알죠. 네. 저는 실업자예요.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런데 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말이 나오더라도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 된다. 다음 주라도 만나라.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헌법에 네. 무죄 추정 원칙 아닙니까? 네네. 예. 그때까지는 만나야죠. 그렇죠.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좋죠. 그렇죠. 협치를 한다, 노력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세게 들어야 될 텐데요.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야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김우겸 의원이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네. 야, 대한민국이요. CCTV가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 가지고 네. 뭐 얼마나 신고정신이 많습니까? 네. 최소한 대통령 일행이 거기를 가셨다고 하면은 그러한 제보가 많이 있을 거다. 네.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김우겸 의원이 말씀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첼리스트의 세치 허가 예. 이렇게 그냥 농단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야당 국회의원이 야당 최고위원이 그러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으면은 물어보는 것은 좋아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 이상 끌고 가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께 유감을 표시했는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요? 정치인들이요 말 가지고 그렇게 희롱하면 안 돼. 네. 솔직히 네. 죄송합니다. 네.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네. 이렇게 털어버려야 돼요. 아, 더 진솔하게 그렇죠. 잘못됐다고 사과해. 뭐 정치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그런데요. 네.
사퇴 주장도 나오고요.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또 그러면 안 돼. 거기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무슨 검사예요? 현직 검사 아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국무위원이야. 네. 김은겸 의원은 국민이 선출해준 선출직 국회의원이면은 네. 야당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예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겸 의원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은 거기서 끝나야지. 네. 아, 자기가 무슨 다시 검사라고 하려나요? 네. 검사할 것 같으면 하지. 지금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자. 장관인데 정무적 판단을 해야죠. 자, 김은겸 의원 지금 사과는 안 된다. 더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도 그거 하지 마라. 검사도 아니, 지금 사과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네.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아, 그렇죠. 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솔직히 털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잘 못 모셔가지고 네. 사과드립니다. 밥이라도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항상 저 밥 많이 사주셨는데. 그러한 생각은 항상 가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첼리스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얘기 좋습니다. 네, 자, 이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네 이 문제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네.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네. 공적 관리를 받으면 돼요. 네. 어디를 가시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 네. 거기 출입 기자의 사진. 네. 출입 기자의 보도를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김건희 여사는 가실 때마다 비공개로. 비공개로. 비밀리에. 또 거기 전속 사진.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해주라. 그것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 내부는 물론 비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도스태핑의 가림막 네. 같은 것은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네. 저처럼 경험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네, 네. 그런다고 내가 갈 수도 없고. 네, 알겠어요. 그런데 네. 아무튼 대통령의 출퇴근이나 출입이 네. 모두 공개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을 업무적으로나 대통령실 대통령 면담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국내인이건 외국인이건 다 공개돼서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림막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네. 이렇게 하듯이.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모든 걸 그렇게 비공개할 것은 사전에 양해를 해서 하면 된다 이거죠. 네. 아, 6개월 지났는데 이제 이런 거 이런 좀 사소한 실수 이런 좀 사소한 논란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매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외신을 보니까요. 네. 미얀마. 네. 군부 독재자들을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이 있습니까? 네. 언론도 탄압하고 있어요. 그 언론 탄압하는데 네. 기자가 나쁜 질문을 했다고 네. 두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해고시켰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예. 그래서 나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너 기분 나쁜 질문했으니까 전용기 타지 마. 예. 그리고 도스태핑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돼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민주국가에서 언론 자유가 없다 하는 지적을 이미 외신에 나오는데 나와요. 그 지금 나오죠. AP나 다 보도가 네. 되고 있는데 야 이건 미얀마하고 같이 그렇게 비교가 된다는 부끄럽죠. 건 이건 국치죠. 네, 네. 외국 기자들이 전화옵니다. 네. 아 저한테도요. 네.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그건 난 못하겠다. 아, 그렇죠. 네. 아유, 국내 방송은 하면서 하냐. 아, 이건 우리 식구끼리 하는 거지. 네. 외계 밖에다 대고 내가 동네방네. 그렇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통령 나쁘다고 하겠냐, 좋다고 하겠냐. 아, 그건 그러니까. 못한다. 네네. 그래서 나는 대북 문제만 얘기를. 회견을 해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예. 예, 또 선은 다 잘할 수 있고. 아, 네. 대북 문제 한번 좀 물어보고 올게요. 대북 문제.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막 천치 이렇게도 얘기하고. 바보 천치. 네, 천치 바보 얘기 나오고. 문재인 정권 때는 서울은 관역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전직 국정원장 이 발언의 의도. 전직 국정원장 자격으로 얘기하면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네. 제가 고발당해요. 알겠습니다. 고소당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남북관계를 쭉 해온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네. 좋습니다. 북한은 본래 그렇게 막말하는 집단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김영철이 네. 남한을 우리 한국을 불바다 만들겠다. 그러게요. 불바다 만들었어요?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예. 아니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천치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누가 믿겠어요? 서울법대를 나와서. 그래도 믿는 사람 고시 좀, 합격하고. 좀 있을 수도 있죠. 검사, 총장, 대통령 하는데. 알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러한 막말을 네. 전혀 신경 쓰지 말자. 네. 그런다고 우리까지도 그러한 막말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죠. 네, 안 되지. 그 통일부에서 권영세 장관이 잘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됐든 김정은이 지금 뭐 ICBM도 발사하고 김여정이 저렇게 막말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중 정상회담 후 예? 한중 정상회담 등 또 내년 초에 블링컨 미 예?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왕이 예?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지금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희망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남남 갈등 네.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도 갈등시키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 대화하자 네. 하는 것으로 그 표현을 저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사일 쏘고 이렇게 막말하는 게 우리 대화하자 우리 소통 창구를 좀 열어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조금 심한 말로 하면은 구애 편지 하는 거예요. 연애 편지 보내는 거예요. 아, 말하자. 네. 합시다. 이 바보 천치야. 얘기를 하자고. 이 바보 천치야.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우리 대통령한테는 대화하자는 말 안 해요. 지금. 네. 미국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예. 미국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남 갈등은 조장하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한테 탓하지 않아요. 네. 어? 내 탓이요가 아니라 문재인 탓이다 하니까는 갈등도 조장하고 예? 이렇게 미국과 대화를 하면은 남한 윤석열 패싱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유 과거는 관역이 아니었다고 하다가 서울이 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글쎄 이 단어가 조금 주는 굉장히 나쁘죠. 위기감이 있어요. 과거는 미사일이고 뭐고 우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뭐 핵도 쏴버릴 수 있다. 미사일도 자꾸 중단거리는 우리 아니에요. 네. 일본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은 또 북한에서는 북중러 자기들 블락으로 해서 또 공격하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G20 발리에서 미, 중, 즉 바이든, 시진핑 회담을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중, 윤석열, 시진핑 회담 하셔야 됩니다. 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지금쯤 물론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어렵지만은 빨리 미국과
중국과 접촉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설명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 외교를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제 말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새겨드려야죠. 네. 잘 적겠습니다. 이거 좀 활자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원장님 전에 보수 패널이 나와서 지지율이 계속 답보다 지지층 말고는 중도층과 다른 사람들을 잃어버려가지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평가하던데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보수 그 긍정과 부정 여론, 부정 여론이 거의 두 배 높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그 민심을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달라져야죠. 아니 저는 국내 여론조사도 같은 방향 트렌드가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은 네. 22개국 정상들 여론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네네. 22개국 정상 중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꼴등이에요. 아이고. 16% 밖에 지지를 못 받아요. 아이고. 그리고 그 부정적 평가를 여론과 6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미국 조사에서는요? 미국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집권 6개월 만에 북한 정치, 경제, 외교, 민주주의 총체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좀 잘해야 된다. 네. 그런데 딱 저는 아무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지 않던데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어디서요? 이번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 그 부모들이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민변에서. 네. 그걸 저트지 못하겠더라고요. 놀라서. 예, 예. 네, 네. 그리고 가슴 아팠어요. KBS 9시 뉴스에서 그 가족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해서 적나라하게 보도를 하니까 국민 여론이 확 바뀌었어요. 예. 이것을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셨든지 보고를 받고 국정조사를 수용해 줬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하. 정치는 자기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 네네.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았다. 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윤핵관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를 얼마나 비난을 하고 네. 의원총회도 못 가게 안 가고 네.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좋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소한 그런 조율하에서 결단.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정치를 이제 6개월 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다 버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네. 아, 국정조사 그러니까 정치에서 합의해서 조사하자 아,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치력을 그렇죠. 발휘했습니다. 처음이죠. 이거는 그 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그런데 검찰을 대검을 넣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 조정해가지고 마약만 하자. 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네.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잘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그 미국의 여론조사 얘기를 원장님께서 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턴트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세계 22개 나라 성인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6%로 꼴찌를 차지했다는 얘기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우리 정치가 좀 나아질까요? 국민들한테. 나아져야죠. 나아져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네. 대통령께서 여당 네. 간부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민심을 중시하자. 네. 이번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얼마나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한 우루과이전에 우리가 잘했고 올 때 두 개 맞아도 탁 해주지 않냐. 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그 간부들에게 내주에 내가 이재명 박홍근 대표 등 만나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얼마? 예산도 네. 민생 법안도 좀 통과시켜달라고 서로 협력하고 또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한번 잘 들어보겠다. 네. 이렇게 나가면은 네.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좋아하는데 박지원 원장 얘기 들으면 좋아할 텐데 그런데요. 도어 스태핑하면서 네. 다시 재개해가지고 그 재개합니까? 아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글쎄 내가 지금 해결 방안이에요. 네. MBC 기자 보고 네. 등 딱 때리면서 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나버려요. 자, 등 때리고 도와주세요. 아,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한 뉴스를 보고 싶죠. 보면은 네. 얼마나 좋겠어요. 자, 보고 싶죠.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별도로 다 만나서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성일종 의원이 왜 그걸 못하냐고요. 얼마 전에 주진우 라이브 나와가지고 야당 지도부 만나도 되는데 만나야 한다. 바로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못 만난다. 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아, 헌법이 어디로 갔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것이 틀리니까 틀렸어. 그러한 것을 툭 털어버릴 어른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거죠. 아, 네. 윤핵관이든 당이든 설득해서 이번에도 보세요. 윤핵관들이 그냥 주호영 뭐 때려잡으려고 뭐 난리가 치지고 하지만은 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격상 대통령의 그러한 조율이 없었으면 못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MBC 기자한테도 헌법 수호 운운하셨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거 있는 거 알아요. 네. 매일 보도되고 매일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만나요. 그렇지만은 네.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를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둘이 만나요. 저랑 만나면 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헌법 박지원 선생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박지원 스승하고. 네, 박지원 스승. 지원 스승. 알겠습니다. 지원 네. 스승. 얼른 가세요. 갑니다. 감사합니다.